가장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근심이 깊어지는데요. 이럴 땐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출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틈틈이 물과 과일, 야채를 섭취하셔서 건강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월 중순은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이죠. 미세먼지와 황사가 더해져서 대기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3월 둘째 주 주간 항행 정보 전해드립니다. 먼저 항행 통보입니다. 남해안 부산항 부근에 등부표 2개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등부표는 섬광등이며 주기는 8초입니다. 남해안 화순항 부근에는 등대가 신설됐습니다. 등대는 섬광등, 주기는 5초고요. 광달거리는 11마일입니다. 서해안 군산항 부근에서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수로 측량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항행 통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행 경보입니다. 속초항 동방해상에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해상 사격 훈련이 실시됩니다. 훈련 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고요.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 구역을 확인하시고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상왕등도 부근 해상에서도 해상 사격 훈련이 실시됩니다.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진행되고요. 14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해 주시고요. 남해안 거금도 부근 해상에서는 3월 14일 19시부터 22시까지 해상 사격 훈련이 실시됩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둘째 주 주간 항행 정보였습니다.